장타력 있는 서유섭 선수가 본인의 최고 무기가 티샷이었었는데 그 티샷이 페어웨이를 자꾸 벗어나다 보니까 그 장점을 살리지 못하면서 경기력도 저하됐습니다. 그렇죠. 최승민 선수는 드라이버를 선택을 했는데 지금 드라이버를 잡으면 랜딩 에어리가 굉장히 좁습니다. 지금 다음 페어웨이까지 공을 보냈습니다. 지금 왼쪽에 페어웨이 벙커를 캐리로 넘기려면 285m는 나왔어야 되는데 네. 자, 그리고 지금 최승민 선수는 나홀로 다른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네. 짧았네요. 2단 그린 위에 있는 핀을 거리를 못 맞추면서 다시 경사를 타고 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승빈도 거리가 꽤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그렇죠. 부분이 네, 이런 부분입니다. 네. 아랫단에서 윗단을 올라가려면 어느 정도 에너지가 필요한데 네, 차분하게 성공하는 최승빈이네요. 그 정도로 이 라비벨 컨트리클럽의 그린 위에서의 플레이는 선수들이 언제든 오늘 앞서서 드라이버 티샷이 두 차례 우측으로 향했던 최승빈인데요. 정말 멀리 치네요. 네. 그러게요. 저희가 어제 오늘 중계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곳에 공을 보내고 있는 최승빈입니다. 그런데 많은 프로들이 핸디캡이 15 정도 되는 골퍼가 어거스타 내셔널에서 경기를 치르면 몇 타 정도 칠 것 같냐라고 했었을 때 100타를 깨기가 어려울 거다. 평소 본인의 실력보다 한 13타 정도는 더 나온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라비벨 컨트리클럽의 세팅으로 봤었을 때 13타까지는 아니어도 평소 실력에서 한 8타에서 10타 정도는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아주 어려운 세팅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파3 홀에서 어프로치 미스를 했던 최승빈인데 이번에도 까다로운 위치입니다. 세 번째 샷. 네. 아, 거리감 잘 맞췄네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들이 머리에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 과정은 조우영 선수와 거의 네. 흡사했네요. 시청하시는 분들도 선수들이 이렇게 짧은 퍼스를 많이 놓치는 장면은 아마 처음 보실 겁니다.